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4월 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 일장 관심주까지 쏙쏙 담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어가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 증시하고 지금 현재 일본 증시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중국 증시는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국내 증시에도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세가 좀 붙었는데, 환율이 1230원대로 1250원하고 1200원대에 대한 넓은 박스권을 지금 그리면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율이 1230원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올랐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중국 증시 같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전일까지 움직임이었고, 금일에 대한 움직임 잠깐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전일 4월 2일까지 움직임이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증시에서에 대한 중국 움직임을 보면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2763포인트거든요. 제가 2763포인트면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오늘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적었고, 일단은 여기 이 앞에서 전에 이루어졌던 이 양봉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것이 이 양봉을 깨느냐,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 증시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2710포인트를 때린다면, 그때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투매성 물량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구간 안에서 지금 변동폭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잠깐은 봐야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업을 당하고 거기에서 수당을 청구했던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을수록 고용지표는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을수록 아니지 높을수록 고용지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요번에 발표가 됐던 것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자, 예측은 한 350만 건 정도가 예측이 되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660만 건이 지금 청구가 됐고요. 우리가 3월 26일 날 같은 경우에는 160만 건을 예상했는데 320만 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3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에 대한 확진자 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23만 명이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24만 명이네요. 24만 명인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사망자가 6천 명이니까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라는 표현을 썼던 거, 2주 동안 우리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정도로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일도 그렇고 전일 밤에도 신규 수립 수당 청구 건수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600만 건이 넘었었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인데 오늘 증시 좀 빠지겠는데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동성 상당히 크고 또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동영상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뉴욕의 상황이라고 해서 의료 장비, 의료 구호 물품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 부족 사태가 겪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을 얘기했던 정도로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는 봤을 때 무조건 이거는 악재밖에 없죠. 현재는 계속적으로 악재가 도출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버텨주고 있고 전일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힘이라고 봐야 되죠. 뭐 농담 삼아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옆에서 사망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냉정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그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빠지니까 엄청난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다시 한번더큰 악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반드시 올라가더라. 그런 학습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전일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금융위에서 얘기를 할 때, 동학개미운동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네들도 빠질 줄 알았는데,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와서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하락을 하는 것들 자체가 좀더 크게 과도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했었지만 결국 이런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을 잡아주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이고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우리가 좀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저는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일 예상이 완전 빗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불현듯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결국 지금의 악재들은 시장이 지나가는 도중에 이 정도의 악재는 감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상방도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증시를 한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져내려서 내려왔는데, 자, 저가가 42,300원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고요. 고가는 요 자리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240선하고 480선 장기 평선인데요.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방향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관망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그럼 이 관망을 하는 도중에 여기에서 매수를 잡아주는 세력은 누구냐? 자, 삼성전자에 대한 세력은 누구냐? 결국 오늘 소폭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매수를 현재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SK이닉스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됐던 상황이었고, 대신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시장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리고 SK이닉스 보겠습니다.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와 저가를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요. 자, 고가는 요 정도 부분이 일정 부분에 대한 고가가 형성되는 자리고, 저가는 여기가 형성되는 자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방향성 자체는 이제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고가는 여기 이 자리 자체가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한 자리죠. 그죠? 그리고 하단 자체는 이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상단과 하단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무작정 예측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좀더 코칭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자리 자체에서 무작정 돌입을 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좀더 적극적인, 그리고 분할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고가로 한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좀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좀더 방향성을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9일부터 증시 안정 펀드가 개시가 되는데요. 요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30조 원 중에 일단 10조를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10조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수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인 지수를 잡아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돈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저가 권역에 대한 안정성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좀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종목군들이 빠질 때마다, 낙폭이 크게 나타날 때마다 좀더 시장을 믿고, 그때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작정, 야, 이제 증시 안정 펀드 나온다니까 무조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힘들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 개인 자금도 풍부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대신에 상방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한 부분이 게시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목군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수에 대해서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일 우리가 이제 WTI 유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간밤에 이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저 24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실제적으로 뭐 전일까지만 해도 21달러 부근이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감산에 대한 카드를 지금 꺼내들은 그런 상황이었고, 대신 뭐 러시아라든지 사우디는 아직까지도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또다시 오르면 25달러까지 올라오는데요.
요 흐름은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 권역에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이 20달러일 때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봤어야 되느냐? 결국 왜 제가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자, 여기에서 30달러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50%가 오르는 거예요, 사실. 30달러만 가더라도. 근데 30달러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소 때는 50달러, 6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2020년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6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에 낙폭을 엄청 키우면 지금 20달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하면 지금 47,000원 밴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6만 원이 간다 합시다. 1년이 지나 6만 원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 6만 원이 갔을 때, 그럼 27%가 오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유가가 20달러에서 만약 30달러 간다면, 그럼 50%가 오르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선시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에 대한 유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 권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더 강한 매수를 보일 수도 있다. 강한 매수를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 마지노선 15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 자체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지금 자리부터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손절을 한다는 생각 자체는 조금 접어두시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40달러 가더라도 100%입니다. 60달러 가면 200%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뭐한달 안에 뭐 지금 감산을 할지 또는 추가적으로 증산을 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유가는 싸다는 거예요. 2016년 2월 달에 26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5달러입니다. 25달러 45센트예요. 최저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최저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가장 많이 빠졌을 때 26달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 더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유가 그림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보십시오. 지금 사우디나 이란도 이익이지만 이것이 이익 같지 않은 이익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밖에 수익을 못 거두면 본인들 나라의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지금 재살 깎기가 조만간은 중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주가를 좀더 유가를 뺀다면 그때는 더욱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지. 절대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역발상으로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더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모아간다면 충분히 연말 전에는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테마성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도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전일 이제 저 PBR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왜 PBR이 중요했냐는 거죠. 자, PBR은 여기에 또 있는 게 PBR이고, 청산가치죠.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태웅 왜 상한가 갔을까? 결국에는 지금은 저 PBR 관련주거든요. 0.14라는 거죠.
그냥 너무나 싸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을 한번 붙이는 거예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반등을 붙이는 거죠. 그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상당히 붙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텐마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 자체를 좀더 강하게 형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다음 주에도 보면 이런 키트 관련주라든지 또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반등에 상당히 붙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많이 말씀드렸었었는데,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이어가면서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자, 일정 부분의 이익실현 물량이 존재를 했지만 오히려 월봉상에서 본다면 앞에 있던 이 매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위기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KGNESIS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에 대해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고가 권역이 한번 올라오면 한번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다날이라든지 KG 모빌리언스라든지 또는 NHN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좀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에 4월 1일자로 정부에서 진단키트 관련한 수출을 할 수, 진단키트를 지금 현재 승인을 낸 27가지의 기업을 공시를 통해서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뭐 지금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9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이 보시면 바디텍 메드가 지금 이름을 올렸고요. 바이오니아도 이름을 올렸고, 자, 거기에서 오상 헬스케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도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자, 그리고 뒷장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 솔젠트에 대한 모회사가 이제 EDGC죠. EDGC.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밑에 보시면 랩지노믹스, 수젠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항원항체, 그래서 항체 관련 업체들도 신속진단키트들도 승인이 상당 부분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진메트릭스도 이름을 캔서로 PCL. 그죠?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한 모회사가 이제 미코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요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대륙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키트 관련주는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뭐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가 해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재택근무 관련이 좀더 강화가 될수 있고 거기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는데요. 재택근무 관련주를 잠깐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보시면, 일단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재택근무 관련주는 약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R서포트, ECS, 링렛, 그리고 파수닷컴, 그리고 IT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에 내용하고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에도 조금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ECS라는 기업을 좀더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덱스 WTI 원유,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단기 승부보다 장기 승부를 했을 때는 충분한 승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더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규 종목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좀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권역에서 잡을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 잊지 마시고요. 종목군에 대한 변화를 좀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재료에 의한 개별주 장세가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증시를 또 빼기에도 빠지지 않는 시장이고요. 지금은 종목군마다 재료를 통한 단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